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소개구리 육상아락교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금요일장 저번 주 너무 어려웠었죠. 심쿵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월요일, 그나마 꼬리를 이렇게 잡아주고 양봉 마감을 했네요. 천만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은 항상 오르는 날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다. 하지만 내림의 폭은 항상 이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슈가 있을 때 이슈가 얼마만큼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씩 주식챔피언에서, 아니 수익을 말하다에서 챙겨본 것 같네요. 똑같은 패턴이었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1900 밑에 나이는, 1900에서 1800 나이는 항상 기관이 매수하는 존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네요. 자, 오늘 역시 기관에서 큰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시장은 항상 나를 웃고 울고 만드는 게 시장입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멘탈이라고 했죠. 나이 매매 기준이 정확히 잡혀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험한 장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또 힘든 장이지만 잘 이겨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 한 주간에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 뭐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장으로 뛰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프하겠습니다. 점프! 아유, 여기까지 도착을 했네요. 날라왔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에 이슈가 될 만한 재료가 뭐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슈는 항상 보셔야 돼요. 한 주간에 이슈가 될 만한 종목군과 그 다음에 섹터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주말에 이슈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주말에는 뉴스를 찾아봐야 돼요. 자, 뉴스는 뭐냐면 종목 뉴스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예, 재료가. 재료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제약, 바이오주, 블랙시트에 따른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 자, 오늘 보면 제약, 바이오들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경보제약, 그 다음에 일동제약들 좀 센 모습을 보여줬죠. 자, 제약바이오 잘 봐야겠죠. 잘 버텼어요. 한 주간에도 오늘 일동제약이나 경보제약 있죠. 이거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쎘단 말이에요, 이렇게. 탑은 경보하고 그다음에 일동제약을 잘 보자, 이런 코멘트를 달고 싶네요. 자, 빈내서 주식투자 7조, 블랙시트 쇼크에 잠 못 이루는 개미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식 투자하는 금액들 있죠. 이 금액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주식을 하고 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주식, 제가 항상 얘기했죠. 나만 힘들면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게 주식입니다, 주식. 모르고 했다가는 큰 화를 입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매, 그 다음에 욕심, 과욕, 다 버려야 돼요. 정말 내가 이 큰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흔히들 우리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돈만 많이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어때요? 돈이 없다고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매번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돈의 크기는 중요치 않아요. 절대 중요치 않아요. 다음에 내가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흔히들 다 큰 돈 가지고 더 큰 돈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절대 주식시장은 되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주식시장이다. 빚 내지 마세요. 예, 신용 미수 쓰지 마세요. 특히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은 매번 제가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은 급락 포인트가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 싫어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우리 시장을 믿을 수 없다. 또 이번에도 이번에도 또 블랙시트 때문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죠. 가만히 보면 이따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1년에 한 번씩 급락장이 나와요. 매번 똑같았어요. 패턴이에요, 패턴.
시원하게 만들어요. 다음부터 이거 하시면, 아, 정말 안 됩니다. 아, 정말 잠 못 이룹니다. 더 큰 문제는 오늘 손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봐요. 아침에 시가에 막 그냥 매도하신 분들. 그러니까 기준을 정확히 잡고 매매를 해야 돼요. 아셨죠? 이거 안 오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증시 악재소 금수의 주만 금빛 신고가 경신. 이거 며칠 안 가겠죠? 예, 제가 볼 때는 며칠 안 갑니다. 이거 금 가격이 많이 올라왔죠. 그다음에 금 관련주들 많이 올라왔었어요. 자, 오늘도 역시 금 관련주도 조정을 줬지만 많이 안 가요. 약해요, 약해. 예. 시장이 갈 만한 종목들이 없으니 이쪽으로 테마가 붙어서 움직인 건데 오래 못 가요. 계속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단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N고 기대감에 자동차주 날로 상승. 자, 오늘 상승했죠. 예. 좀더다 많이 봐야겠죠. 그다음에 또 왜요? 호텔신라 같은 거. 그다음에 기아차, 현대차 이쪽도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싸게 살 기회, 블랙시트 쇼크에 배당주 관심이 쏘. 이런 얘기인데. 자, 주식이라는 건 싸면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이런 메이저들은 항상 싸게 사길 원합니다. 비싸게 주식을 사고 싶지 않아요. 쌀때 근데 어때요? 싸게 떨어지면 오늘 또 수급을 받겠지만 기관들이 한 4천억 정도 매수했어요. 작년에도 8월 달에 그랬잖아요. 1850포인트 때 분명히 기관이 매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저기. 주식 챔피언 1회부터, 아니, 수익을 말하다 한번 1회부터 한번 봐보세요. 예. 항상 나와 있어요. 주식 챔피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수익을 말하다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와 있어요. 꼭 1회부터, 시간이 되신다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주식시장 항상 이렇게 사이클 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클 대로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슈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봤네요. 자, 오늘은, 특별, 모의고사 안 봐요. 오늘 안 보고 하루 쉬겠습니다. 그 이유는 블랙시트에 대한 주가의 모습들,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을 체크하기 위해서 오늘은 모의고사보다는 시장을 더 즐겨보는 포인트를 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시장의 흐름을 제 머릿속에 한번 하나씩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큰 변동성이 있었던 거는 08년도에요. 예, 금융위기였었죠. 자, 그때 어때요? 07년까지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08년도에 쭉 빠졌어요. 그랬다가 살짝 들어줬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내리고 왔어요. 이렇게. 이게 2009년도겠죠? 자, 2009년도. 차트가 제 머릿속 안에 있어요. 제가 차트 안 보고 그려볼게요. 그죠? 여기서 이제 금당이 나왔었죠, 여기. 그랬다가 09년도에 다시 더블바닥 잡고 튀고 올라왔었어요. 그때 한 2200포인트 갔다가 2011년에 다시 금당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다시 반등을 줬다가 계속 박스권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한번 들어 올렸다가 지금 다시 요 라인에 있다는 거죠. 딱 보면, 위로 저항대가 2050포인트 두꺼워요. 밑에 지지 라인은 1800에서 1900 라인이에요. 장중에 1800 가더라도 바로 들어 올리고 1900 가더라도 바로 들어 올려요. 작년 8월, 올해 2월, 이렇게 3월 이렇게 있었죠. 그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자, 그 전에 이쪽은 유럽발 악재. 예, 급락이 떨어졌었거든요, 여기에. 예, 급락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때도 사람들은 주식시장 엄청 크게 빠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라인, 1600포인트니까 1650인가 찍고 한번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계속 반등권에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2200포인트 탁 찍고 다시 1900포인트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자, 어때요? 돌아보면, 자, 한번 볼게요. 돌아보면, 우리가 한번 돌아볼게요. 자, 아까도 그렸듯이, 자, 08년도 이렇게 빠졌을 때, 자, 여기가, 사람들은 다, 정말 큰 위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주식, 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어때요? 자, 이렇게 끝까지 올라와서 신고가를 한번 찍었어요.
아, 주식은 있잖아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탄력. 자, 세게 떨어지면 세게 올라가요. 그죠? 세게 빵 떨어지면 세게 빵 치고 올라가요. 이렇게. 그때 여기 차화정이라는 주도주가 있었죠. 차화정 주도주로. 차화정이라는 주도주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 악재로 또 유럽 악재로 이거 쭉 빠졌었어요. 예, 제가 기억하기는 1647포인가 1650포인트까지 한번 빠졌었어요, 여기. 예,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바닥은 누가 잡죠? 바닥은 항상 얘기했듯이 저는 기관이 잡는다 그랬어요. 바닥. 예, 기관. 그럼 바닥 나올 때 기관이 매수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하지요, 이렇게. 예. 하죠. 이렇게 기관이 매수를 하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두 번째. 기관이 바닥을 잡으면 외국인들은 추세를 만들죠. 수익을 받아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 수익을 받아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예. 오늘도 월요일이죠. 아침에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관이 매수를 하더라. 그럼 여기 라인이 바닥 라인일 수도 있어. 아니면 빠진다 한들 더블 바닥 잡고 올라와. 이렇게 포인트를 머릿속에 딱 잡으면 돼요.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과거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의 행태. 오늘 시장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맞았다. 박수 한번 쳐야죠. 자, 오늘 기관이 4천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4천억 정도. 그죠? 외국인들 2천억. 많이 안 나왔죠? 근데, 개인은 2천억 매도. 코스닥 매도. 외국인 1,100억 매수. 그죠? 어때요? 자, 거꾸로 가는 행태를 보였죠. 이거 한번 또 볼게요. 그럼 과거의 역사 속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빠져 볼게요. 작년 우리 급락 나왔을 때 볼게요. 아, 여기 요 라인이죠? 자, 요 라인들이잖아요. 아, 그러면 기관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겠죠. 한번 체크해 볼까요? 한번 과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7, 2, 2, 1. 8월이었죠? 정확히 날짜를 한번 찍어서 볼게요. 아, 바닥은 외국인이 잡냐, 기관이 잡는 거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요 라인을. 자, 제 말이 맞다면 기관이 매수를 했겠죠. 한번 볼게요. 여기. 8월 24일 날 급락 나왔죠. 자, 그때부터 요까지만 볼게요. 요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던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이게 언제죠? 날짜가 9월? 그래요. 좀 짧게 볼게요. 자, 9월 4일까지 한번 보죠. 자, 9월 4일까지 한번 볼게요. 짧게 한번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간 8월 24일 악몽 같았던 순간이었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8월 24일부터 자, 9월 4일까지 한번 볼게요. 자, 누가 샀어요? 자, 누가 샀죠? 이거 한번 보세요. 기관이 많이 샀죠. 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날짜가,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9월 4일까지. 예, 어때요? 기관이 8천억 매수했죠. 자, 바닥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기관이 매수가 잡으면서, 바닥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급락이 나왔을 때를 한번 또 보죠. 자, 이 라인 8월 달 찍었죠, 우리가. 8월 25일. 예, 더 디테일하게 봐야지. 8월 25일. 저 상세하게 볼게요. 자, 2015년 8월. 자, 25일부터 2015년 9월 1일까지 보죠. 자, 기관이 5천억.
받았다는 얘기예요. 당일날만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8월 27일까지 한번 볼게요. 자, 7천억을 다 받았습니다. 바닥을 잡았죠. 자, 그 다음에 2월 달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2월 달 여기도 급락이 나왔었죠. 여기 급락. 자, 요 라인 한번 볼게요. 자, 요 라인부터 여기 한번 더블 바닥 잡고 올려쳤죠. 자, 언제 날짜를 한번 볼게요. 자, 2월 23일 날짜 볼게요. 1월 21일. 자, 한 달치를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6년 2월, 자, 볼게요. 2월, 정확히 날짜를 보면 1월 20일, 1월 20일부터 수급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꼭 보고 챙겨갖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20일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3월까지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고. 자, 2월 19일 이렇게 볼게요. 자, 1월 20일부터 자, 수급 하나하나씩 볼게요. 2월 10일까지 볼게요. 자, 어때요? 기관이 또 3조를 매수해버렸어요. 아, 그럼 추세는 누가 만드냐? 한번 볼게요. 자, 추세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 라인 보죠. 여기서부터 자,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볼게요. 자, 수급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꼭 머릿속에 상기했었으면 좋겠어요. 자, 고점 만들 때 4월 1일까지 막 그냥 대략 한번 쳐볼게요. 자, 외국인들이 어때요? 3조 4천억 샀죠? 그쵸? 자, 이 추세에 대한 부분과 바닥의 라인을 우리가 정확히 살펴봤네요. 자, 요날은 또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한번 쓰고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또 기관이 4천억 정도 들어왔어요. 아하, 그렇구나. 이거 공통점이 있네. 재밌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봐봐요. 2015년, 자, 8월을 한번 볼게요. 자, 1850선이죠. 이렇게. 여기서 바닥을 잡은 게 기관이었고, 그죠? 자, 2016년 1월부터 3월. 3월 바닥 잡은 게 기관이었고, 기관이었고, 아하. 아, 2003월부터 4월 때까지 추세를 끌어 당긴 거는 외국인이었구나. 아, 요 때도 그렇고, 요 때도 그렇고, 맨날 그러네. 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이거 맨날 그러네, 맨날. 얘들 왜 그러지? 맨날 이대로면 맨날 산단 말이에요. 1800원. 1800에서 1900 사이 때는 기관이 바닥을 잡아요. 라인. 자, 그러면 19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까지는 외국인들이 추세를 잡는구나. 그러면 김 멘토가 얘기했듯이 시그널이 있잖아요. 시그널. 아, 이렇게 급락이 나와. 지수 포인트로 시그널 잡을 때는 어떻게 해? 기관이 들어오는지 보면 되죠. 바닥 라인에서 기관이 들어오는지 보면 알아요. 아, 그러면 그런데 1800에서 1900 라인은 매수존이구나. 아, 선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구나. 다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겠구나. 이렇게 시장을 딱 머릿속에 두면 암만 블랙시트가 온다 한들, 뭐가 된다 한들 그 라인에서는 저가 매수가 항상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따라서 붙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득권들은 주가가 쌀 때 땡큐하고 거기서 물량을 받고 개인들은 주가가 빠지면 아이고 큰일이다 거기다 매도치고 나옵니다. 행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눈높이를 높여야 할 때라는 얘기예요. 왜?
8월 달에도 그랬고, 2월 달에도 그랬고, 1월 달에도 그랬고, 3월 달에도 그랬는데, 또, 지금, 현 시점에서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이게 수치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보세요. 자, 이 수치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오늘 저점이 때, 봐봐요. 오늘 저점이 때, 자, 어제 금요일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좀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급락 나왔을 때 어땠나? 아, 6월 24일부터 2016년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한번 보자고요. 자, 6월 27일까지 누가 샀어요? 아, 기관이 다 받았네. 막 이렇게 빠지는데 왜 샀을까? 그죠? 여기다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밀린다. 그럼 어때요? 요 라인들은? 요 라인들은, 매수존이죠. 이렇게 매수존을 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팔 자리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성을 잃은 시장에 똑같이 따라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있잖아요. 남들과 반대로 가야 돼요. 빠진다? 아, 사야 되고, 산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똑같이 오늘도 남들, 기득권들은 살 때, 예, 개인분들은 다 팔았어요.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왜? 똑같이 그랬잖아, 여기. 패턴을 한번 봐봐요. 여기 똑같이 그랬잖아, 여기.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빠지기만 시작하면 기관이 바닥 잡잖아요.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항상 그래요. 그죠? 1670딱 맞췄네요. 차트 제 머릿속에 있죠? 요 라인이죠? 여기에 11년이었었어요. 여기도 어때요? 항상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심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를 꼭 머리에 딱 저장시켜야 돼요. 자, 이렇게 보게요. 이렇게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 같죠? 월봉을 한번 볼게요. 자, 월봉 어때요? 뭐 박스권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 많이 빠지지도 않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딱 중간감에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일시적인 내 눈에 보이는 시장을 보면 겁나죠. 왜? 장때 음봉이 나왔고 이슈가 불어서 방송 틀면 블랙시트 주식 다 팔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랬었잖아요. 이거 반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저가 매수. 저가 매수 할 사람도 있겠죠. 그다음에 선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성을 잃으면 안 돼요. 그냥 있잖아요. 자, 이제 정확히 잡으세요. 자, 1900 밑에는 이렇게 1850까지는 그냥 매수 한번 매수 존이다. 놀래지 말자. 설령 내 종목이 손실이 많아. 이걸 팔아야 돼요? 아니에요. 왜? 이성을 잃은 시장이네. 거기 똑같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반등할 때 파는 거예요, 주식은. 빠질 때 손절하는 게 아니라 반등할 때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도요. 흔히들, 우리 개인 투자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자, 빠지잖아요. 빠지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예, 심리적 위축. 아, 심리적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막 이렇게 떨어요, 떨어.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방송을 틀면 어때요? 방송을 틀면, 아우, 막, 큰일 났대. 또 옆에 친구 영숙이 엄마 전화 오죠. 영숙이 엄마, 미자 엄마 전화 옵니다. 이렇게 전화 오세요. 야, 너 아직도 주식 갖고 있어? 블랙시트인데. 그럼 월요일날, 이럴 때 있잖아요. 월요일날, 아침에. 어우, 주말 내내 고생하신 분들이 아침에 시가에 다 매도 친단 말이에요. 그럼 매도 치고 나니까 어때? 주식.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안 하면 돼. 근데 또 해요, 또. 또 산다니까요. 인정을 할 때는 우리 매매의 기준 얘기했잖아. 인정. 인정을 할때 있죠. 그 뭐야? 기준에 나만의 기준이 벗어나지 않았다. 그럼 인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 나의 기준. 나의 기준은 뭐예요? 손절의 기준은 분산이에요, 분산. 아, 제가 이제 증권방송 이거 멘토를 1년 차거든요. 제가 종목을 딱 한 종목 손절했었어요. 손절을 딱한 종목 했어요. 제일 기획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예.
그 손절 딱 하나 있어요. 이거 그냥 왜? 그날 악재가 나오면서 뭐가 일어났냐? 분산이 일어났어요. 분산. 저는 시장이요. 안 좋아도 분산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매도 안 해요. 왜? 시장 올라가면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 그게 우리가 배웠던 뒷산이잖아요. 뒷산이 있으면 절대 주식을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왜? 나보다 그들. 뒷산은 뭐예요? 매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매집은 뭐예요? 누군가가 주식을 많이 사놓은 거예요. 저보다 많이 샀잖아요. 두려운 건 제가 아니라 이런 큰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 손해 볼까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예. 절대 손해 안 봐요. 왜? 다시 끌어올리겠죠. 설령 시간이 걸린다 해도 매집과 뒷산이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요. 왜? 이게 뒷산 있는 게 종목이 안 간다라는 거는 뭐냐면 시장도 안 좋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뒷산. 항상 얘기하죠. 뒷산. 뒷산. 그죠? 뒷산, 뒷산. 그럼 두 번째 재료. 재료. 세 번째 시장. 네 번째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 자, 전제 조건은 뒷산이에요. 매집이 돼 있냐 안돼 있냐. 금요일 날 좋지요. 아, 빠져. 빠지면 빠지는 대로 좋아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어때요? 그냥 공포심에 밀려서 내동지게 쳐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코스닥이 얼마나 이석을 잃었었던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침에 어때요? 자, 아침에 한번 딱 볼게요. 자, 어때요? 자, 아침에 개파락 떨어졌죠? 이렇게 뻥 떨어졌어요, 이렇게. 자, 그때 이건 뭐냐면, 밤사이 주말 내내, 주식 걱정했던 분들이에요. 아침에 올라오면 무조건 팔아야지. 다 파신 거예요. 파니까 어때요? 이렇게 다시 올라오죠, 이렇게. 봐봐,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때요? 쭉 올라가죠? 이거 봐, 이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죠. 자, 종가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올라갔죠, 다시. 자, 여기 요까지 와 있잖아요. 자, 플러스 0.96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아침에 파신 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 밑꼬리 달고 나왔는데. 예, 흔들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설령 주식이 빠진다? 그래도 분산이 일어나지 않은 거면 매도할 필요 없어요. 왜? 다른 종목도 다 빠졌으니까. 공평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식은 나만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요? 주식은 공평이에요. 주식은 한 번은 팔 기회를 줘요. 자, 주식은 있잖아요. 삶이 다 붙어 있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한이 있겠죠. 맺혀 있는 한이. 어느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웃기도 하고. 이 한이 많이 맺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내 주식이 안 가잖아요. 남들 주식 다갈 때, 남들 움직일 때내 주식은 안 움직여요. 그럼 내 주식은 언제 움직이냐? 이 종목 빠질 때, 그때 올라와요. 그죠? 공평하죠? 이 친구 빠질 때, 이 친구 올라와서 팔면 되죠. 그죠? 공평해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거든, 사이클. 회귀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시절이 지나면 다시 사이클을 만들어서 자기 집 찾아간다는 회귀본능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게 회귀본능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식은 꼭한 번씩은 팔 기회를 줍니다. 근데 내가 안판 거지. 욕심 때문에. 5원, 10원, 더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걸어놨다가 고다이 통 맞고 쭉 빠져서 계속 빠지게 되죠. 5원, 10원. 이것 때문에. 팔 때는 과감하게 팔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추세가 나옵니다. 추세. 자,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로 나누죠. 예, 상승과 하락.
자, 한번 하락 추세에 접어들면 코스닥은 이제 최소 6개월 걸려요. 제대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면 6개월 정도는 빠져, 이렇게. 이렇게 빠져요, 거의. 4개월에서 6개월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라운드 잡아놓고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 캔들로 보면 거의 다뭐 28개에서 40개까지, 이렇게. 이렇게. 캔들로 보면. 예, 짧은 거는 28개죠. 한 달이죠. 그 다음에 캔들이 60개 나와요, 60개. 이렇게. 더한 거는 뭐 120개까지 캔들이 나와요. 4개월 걸린다니까요, 이거. 캔들이. 예. 캔들이, 1 캔들 보면 계속 그래요. 옆으로 막쭉 기던가, 가격을 계속 누르던가, 설정 가격을 누르는 게더 빨리 올라와요. 이렇게 단봉으로 있잖아. 옆으로 막 이렇게 기다가 훅 빠지는 것들은 정말 오래 걸려요. 근데 아예 가격을 눌러버리는 게 나아요. 왜? 얘기했죠, 아까. 확 빠지면 확 튀어 올라온다. 이게 주식의 원리예요. 급하게 빠진 건 있잖아. 급하게 올라와요. 급반등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급등하는 종목은 급나가게 되지. 살살 빠지지 않아요. 급등하는 종목은 급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기울기를 잘 보라 그랬잖아요. 45도 기울기는 존존하게 올라가. 60도도 좀 가파르게 올라가요. 조정 주면서 올라가. 자, 60도 위에 80도의 각도를 가진 종목도 보면 어때요? 떨어질 때 아주 시원하게 떨어집니다. 아, 주식은 그래, 공평해요. 그러면 이런 날, 이런 장 있잖아요. 딱 우리가 생각할 때 봐봐요. 여유를 가지고 딱 시장을 보는 거죠. 아까도 공부했듯이 주식은 공평하다 그랬잖아요. 자, 요 라인을 잡아놓고, 자, 그들의 돈의 힘의 움직임을 잘 보면 돼요. 잘 보면 돼요. 돈의 힘의 움직임. 자, 여기 1900, 1800. 자, 요 나인. 자, 어느 혹자는 1700을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예,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 1600이 갈지, 1800이 될지, 2000포인트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과 대응이라 그랬죠. 예측과 대응. 이거 앞으로 떨어질 1700포인트 예측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만나보고 싶네요. 예. 자, 이거를 벌써 앞으로 200포인트 빠진 그 자릴 때를 안다는 건참 대단하신 것 같네요. 예. 배우고 싶네요. 한수. 예. 주식은 예측과 대응이거든요. 내가 예측을 해야 돼요. 아, 이럴 것이다라는 거 예측을 하고 사람인지라 예측이 빗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맞게 대응하면 돼요. 근데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이 기준이 정확히 잡혀 있으면 흔들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흔히들 나는 장기 투자자야라고 얘기합니다.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합니다. 난 장기로 봐.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장기 투자는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 근데 어때요? 주가 빠지면 상담해요.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주식가가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내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멘탈이라고 했죠, 멘탈. 항상 그래요. 주가가 빠지잖아. 그럼 팔아야 돼요? 아니에요. 안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나의 기준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면 뚝심 있는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은 왜 자꾸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다 파는 걸까? 군중 심리라 그럽니다. 주식은 되게 심리가 강해요. 자, 볼까요? 저는 불나방이라고 얘기하냐. 불나방. 막 불나방 된다. 막 나방처럼 막 불나방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주식을 할 때는 성격이 있어요. 성격. 종목마다 있잖아요. 다 성격 있어요. 다 성격. 성격이 자기마다 다 들려요. 다 틀려요. 자, 2000개 이상 되는 종목들의 성격들은 하나하나씩 다 틀려요. 자, 왜 그럴까요? 주식이 성격이 있대. 난 처음 들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격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급하게 매매하는 사람, 급등지어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디 가요? 급등했던 종목만 매수해요. 자, 세 번째. 스몰캡이잖아요. 천천히. 자, 많이 움직이지 않고 단봉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 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급등주 전혀 못해요.
급등자라면 정말 쓰러져가지고 있잖아요. 하루에 30% 막 20%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시키면요.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야 돼요. 하루에 변동성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거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해요. 그러면 이런 쪽에 안전적이고 담봉으로 1% 2%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절대 이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이런 종목, 그다음 급등주 좋아하는 사람은 급등주 종목에 가 있겠죠. 맞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맞는 성격에 대로 종목을 사요. 근데 주식은 종목은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주 하는 사람은 급등주로 해야 되고. 자, 스몰캡 막 천천히 막 움직이는 것들. 우상의 움직임 이걸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성격이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자, 급등주 하는 사람을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 거 막 1% 2% 막 차차차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라고 하면 못 해요. 그러면 이 종목에는 급한 사람만 올려 와 있구나. 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이 종목은 얼룩얼룩 팔아야 되죠. 수익 줬을 때. 급한 사람이 다 붙어있어요. 그럼 어때요? 수익이 빡 올라오면 그냥 놔둘까요? 그냥 매도 쳐요. 이 급한 사람들만 있는 곳에. 그러면 A라는 종목이 급등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럼 급한 사람만 다 있어요. 거기서 내가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손해봐요. 그냥 두 번째.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근데 결국 올라가요. 자, 이분들 여기서 주식하라고 하면 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 투자자들만 이 종목에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급등하는 사람 봐봐요. 이런 종목 들어가면 시장가 매도예요. 그냥 시장가 매도한다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에 쭉 빠졌다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다 시장가 매도예요. 이런 분들이 이쪽에 들어와서 급하니까 그냥 답답하니까 확 시장가를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듯이 종목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만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아, 이제 알았구나. 이렇게. 아, 종목에는 성격이 있구나. 그러면 성격, 종목에는. 그러면 성격을 알아야 내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손님이 왔어요. 근데 삼성전자 물고기를 팔러 나한테 왔어. 그러면 내가 이 삼성전자 물고기 성격을 잘 알아야죠. 성격을 모른다. 이 친구는 갑자기 급등할 때도 있고 급등할 때도 있어. 이 성격을 모른다. 그냥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그러면 얘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주씩 사서 종목의 성격을 다 하나씩 파악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맨날 한 시만 되면 빠지고 아침에 들어 올려줬다가 오후 때문에 항상 빠져. 그 다음 날 똑같아요. 예, 그럴 경우에 뭐예요? 아침에 단타의 세력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단기 투자자들이. 그렇죠? 항상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자,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꼭 연습을 해볼게요. 주식 돈 많이 안 해주세요. 한 주 가지고 종목의 성격을 한번 파악해보세요. 자, 내가 주식 한 주 샀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한 주 사가지고, 야, 김멘토, 이거 한 주 가지고,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이 종목의 성격을 알고, 흐름을 안다면, 그 다음에 백주 사면 되지. 그 다음에 천주 사면 되고, 그 다음에 만주 사면 되죠. 왜 갑자기 만주도 살라고 하는지. 한 주부터 이 종목의 성격을 알자는 얘기예요. 시장의 성격? 알아야죠. 자, 급락을 했는데, 특이점이 뭐였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내 종목 손해났어. 나 죽겠어. 이게 아니라 아, 손해가 나는데 아, 이쪽 시장에서 어떻게 돈이 움직였고 어떤 투자자들이 샀구나라는 거를 포인트를 잡아야 다음에 이장 오면 바로 살 거잖아요. 깊숙하게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패턴이니까. 근데 흔히들 사람들은 원망만 해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주식은 다 내 탓이에요. 내 탓. 내 탓이다. 아, 내가 몰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장 잘 끝나겠죠. 자, 1900에서 180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정말. 근데 뭐예요? 이 나이는 매수존이라 그랬죠.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씩 매수해 나가는 거예요. 예. 네. 왜? 그동안 계속 똑같았잖아요. 오늘도 똑같고, 오늘 월요일 장인데 기관이 4천억 정도 또 매수했잖아요. 작년 8월, 올 2월, 올 3월. 이거 이제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 이제. 이제 시장 징글징글하잖아요. 똑같아.
이때 또 기관이 들어오고, 이때 또 기관 들어오고, 기관 들어오고, 이때 끌어올릴 때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이때 끌어올릴 때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이때 끌어올릴 때 추세 만드는 건 다 외국인. 바닥 잡는 건 기관. 그럼 기관이 매수를 했네? 그러면 바닥일 수 있겠네? 이렇게 포인트 잡으면 되는 거예요. 주식 참 쉽죠? 시장을 분석하는 눈이에요. 항상 똑같아요. 이 캔들, 혼마가 만들었거든요. 100년 전에 이게 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캔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왜? 똑같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투자자의 마음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투자자가 돼야 하나? 현명한 투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잠바람에 흔들릴 수 없고, 가장 버려야 될 거는 내가 사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 버려야 돼요. 내가 이 종목 샀어. 무조건 올라가. 무조건 수익 줘야 돼. 아니죠. 세상은 공평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이 종목을 알지 못하고, 내가 딱 사서 수익이 났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또 그러면 될지 알고. 그 돈들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주식시장 처음에 시작할 때 100만원 가지고 합니다. 다들.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시작할 때 100만원 가지고 해요. 100만원 가지고 시작한대. 근데 나중에 1년 되면 이 금액이 얼마 되면 몇천만원이 돼 있어요. 몇천만원. 왜 그럴까요? 습관이 들어서 그래요. 습관. 뭔 습관? 물 타는 습관. 물타기라고 해요. 계속 단가를 낮추면서 돈을 땡겨와서 올라가요. 왜? 한 번은 올라오니까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정답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돈을 계속 집어넣고 단가를 낮추죠. 단가 낮춰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번 같이 급락이 한번 오잖아요. 종목이 다 손해보여 있어요. 다. 그게 한 종목이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0종목 막 20종목 다 사요. TV방송 보고. 종목을 추천을 받을 때도요. 증권방송 추천을 받을 때도 내 기준에 맞는 종목을 사야 돼요. 아, 이 멘토가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올라가겠지. 오산입니다. 오산. 그쵸? 뭐냐면 내가 분석해서 나에 맞는 성격의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준. 이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주식하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을 만들어가야 돼요.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 기준. 아, 내가 이제 선별할 줄 알아야죠. 아, 이 종목은 나랑 맞아. 내가 저번에 한 주를 사서 보니까 이 종목은 이 가격 오면 무조건 반등이 나와. 그 다음에 이 가격 올라가면 무조건 떨어져. 이런 패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패턴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자는 얘기예요. 시청자 여러분. 주식 10년 후에도 열리고 100년 후에도 열려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단순한 수익?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시장을 보면서 내가 주식을 삼으로 해서 수익이 나는 사람이냐 안 나는 사람이냐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주식 올라갈 거야. 라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어때요? 우리 다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똑같은 패턴이잖아.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또 그래, 또. 또 올라갔다 또 떨어져. 그죠? 그때 팔면 안 되는 거겠죠. 예. 이게 항상 움직이는 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그때 가장 심리가 흔들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내 매매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서워, 두려워, 잠을 못 자. 주말 내내, 너무 고통스러워. 왜? 영숙이 엄마도 나한테 팔으래. 그럼 어떻게 돼? 오늘 아침에 푹 팔죠. 그러니까 오늘 수급이 얘기했듯이 개인 투자 확 도망갔어요. 그럼 주식 안 하면 되는데 또 언제 사느냐? 주가 쭉 올라갈 때 꼭대기에서 사요. 예. 그때 주식시장 좋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항상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항상 뭐를 하냐. 나만의 매매 기준을 잡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수익을 바라다 1편부터 쭉 한번 시간이 되신 다음에 꼭 보세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기존에 지금 현 시점에서 과거를 제가 미래를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주식을 잘해서? 아니에요. 시장과 같이 순응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항상 똑같으니까 내가 안다면 이 시장은 또 이렇게 될 거야. 이게 판단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주식하는 삶이에요. 그럼 나만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암만 있잖아요. 암만 있잖아요. 일본이 막 쓰나미 와가지고 막 이렇게 다 큰 일이 벌어져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재건이 되고 복구가 됩니다.
자, 금융으로 망한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전쟁으로 망한 나라 있어도 금융으로 망한 나라는 없어요. 이제는 글로벌 허브예요. 옛날 같이 그런 시스템이 봉황이 안 됐냐. 지금은 시스템이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훅훅 막 금융위기처럼 빠지고 이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관의 스탠스, 시그널. 예전에도 똑같이 바닥에서 기관이 샀으니까 나도 기관이 사면 여기가 바닥일 수 있겠구나. 좀만 더 지켜보자. 이런 판단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시장을 한 번씩 훑어봤네요. 자, 시장이란 건 항상 나를 울고 웃고 기쁘고 슬프게 만드는 게 시장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주식은 나만 힘들면 되는데 잘못하면 내 가족들까지 다 힘들게 만드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경제학에서는 절대 공짜 점심 없어요.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을 낸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한번 이해하고 보고 내 상선을 사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나는 사장님이다라고 저번에도 주구장창 얘기한 것 같아요. 내돈 가지고 삼성전자라는 생선을 사가서 싸게 사든 싸게 사면 비싸게 팔고 비싸게 사면 더 비싸게 팔수 있는 매매 기법을 가지고 시장에 물건을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내 장사구나, 내 사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매매의 기준이 바뀔 겁니다. 자, 이번에 이런 고통이 있을수록 시청자 여러분, 나만의 기준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그동안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남들처럼 남들 다팔때 나도 두려워서 팔고 도망갔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심하게 급락 나올 때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엇박자 차는 게 여기서 엇박자 타거든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주식시장 내일도 열립니다. 자, 내일 모레도 열리고 계속 주식시장은 열립니다. 하지만 나만 급해요. 나만 급해요.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주식시장 열리고 내일 모레도 열립니다. 그럼 어때요? 긴 호흡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면서 나는 이런 급락하는 시장에서 무슨 가치를 얻었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장 오면 잘 대응하면 되니까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항상 저희가 수익을 말하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옆에서 하나하나씩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천천히 지금 안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사연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읽고 그다음에 같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열려 있어요. 자, 다시 다음 주이 시간에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주이 시간에도 시장은 열리겠죠. 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열리니까 나만의 매매 기준을 정확히 잡는 방법을 수익을 말하다에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최고를 향한 끝없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알지 못하면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해요. 내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보이고 느낍니다. 꼭 시청할 수 있는 우리 수익을 말하다 시청자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